이 친구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?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. 네. 그냥 쇼파 있죠? 네. 카우치에서 쇼파에 누워서 감자칩만 먹는 게으른 사람을 칭하는 건데 얘네들이 달릴 때는 정말 뭐 어떤 맹수처럼 달리는데 쇼파에 그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.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얘네들이 밖에 나가 달리는 모습하고 평상시 집에 있는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보호자들이 어디 아픈가 해서 병원 데리고 가면은 병원 데리고 가는 길에 막 고양이 쫓고 막 난리 나고 막 네, 맞아요. 집에 들어오면 또 이러고 있고 네. 저희가 사실 여기 나온 게 고양이 잡으러 다니잖아요. 아 원래 사냥개니까. 그래서 국내 고양이는 얘가 다 건드리 때리고 막. 이제 뛰면은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네. 차에도 몇 번 부딪힐 뻔했어. 네, 부딪힐 뻔하고. 아이고. 얘네가 저희를 산책하는지 저희가 얘네를 산책시키는지 모르겠어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산책할 때 어떻게 하는지. 달리고 뭐 산책하는데 고양이를 쫓고 이게 좀 걱정이라고 하시잖아요.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? 일단 그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니까. 그 고양이 인형 같은 걸 줘가지고 막 집에서 무릎뜯기 하고 저렇게 예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 인형을 줘도 안 하더라고. 안 해요? 우리 저 유빈님 그러면 어떤 교육 좀 하면 좋을까요? 그 루어링. 루어링? 네. 어떤 거예요, 이게? 그 먹이로 네. 같이 옆에 걸으면서 했던 교육 있잖아요. 저희 했던 거. 그거를 해서 이제. 보호자님 옆에 딱 같이 붙어서 걷는 연습을 하면 막 혼자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요? 아, 왜 이러지 오늘? 아! 너무 잘하셨어요. 아. 감사합니다. 원래 사료를 먹어? 원래 사료 먹는구나 너. 아프카나운드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. 응. 왜냐면 내가 본 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래서 산책 나가면 얘가 내 말이 들리나 싶죠.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. 맞아요. 예, 그거 아예 닫아버려요. 그래서 보호자님 목소리를 아예 저 묵음 처리해버리고 혼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프리 무브먼트라 그래서 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. 이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유빈님이 말한 것처럼 루어링을 가르쳐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. 어머님, 일단 일어나면 깨워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 나가 계세요. 저 지금 자고 있는데. 아, 예.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줄 같아요. 이렇게 줄 안 돼요? 네. 일어나면 엄마한테 가라 그러면 되겠다. 일어나면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개가 이런 개구나. 와, 진짜 신기하다. 다른 데가 돌아야 되니까 깨워서 네. 한번 깨워보자. 네. 깨워서 다른 데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. 어이 저 갑시다. 어이 저 갑시다. 어, 심기가 불편해 지금. 표정 봐. 어이 어이 어, 다시 누웠어요. 다시 누웠어요. 좀 데리고 가세요. 어떡해. 네네네네. 어, 야, 알아보네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